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의 대형 선박. 안전한 항해를 위해선 그들이 필요하다. 선박 기계장치의 운전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부와 선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요리부. 그리고 선박 운항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선장과 항해사. 항로 설정, 선박 내 각종 계기 관리, 선내 규율 확립 등 운항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대 선박이 이들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대형 선박이로 차곡차곡 쌓이는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를 전문으로 수송하는 선박인 스페인호에 실을 수 있는 양은 입이 쩍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무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만 개를 싣고 운행하는 것이 가능. 스페인호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항해를 통해 이 화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누비는 선박이죠. 이제 선박에 실을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임무를 맡아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바로 선장과 항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 스페인 선장 이승혜입니다. 항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선장과 항해사에게 주어지는 미션. 이제부터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네, 선장과 항해사는 해양에서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을 하고 선박 내 인사 및 관리 유지 등을 하는 직책입니다. 또한 항해사는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로 나눠져 있고 각 직책마다 행하는 업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출항 전부터 선박 내는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상선은 보통 17명에서 21명 정도의 선원이 승선하는데요. 스페인호 승선 인원은 20명. 항해사는 등급에 따라 그 역할이 정확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선장은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 법 규정에 따라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선박 내 모든 활동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선박, 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안전 운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선장을 도와 갑판부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1등 항해사. 150m로 분류되겠습니다. 예, 1등 항해사는 선장님으로부터 당직 사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선박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항해 계획을 세우고 계기를 관리하는 것은 2등 항해사인데요. 예, 선장님을 도와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항해에 필요한 각종 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항과 출항 시에는 모든 선원들이 선박의 세세한 부분까지 본인의 맡은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항해 중에 지금 싣고 있는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박 중에는 제가 정박 당직 사관의 역할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3시간. 날씨와 그날 상황에 따라 6시간 이상 길어질 수 있는 출항 준비.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데 대형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선박. 1등 항해사는 해도상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며 항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해야 하나요? 예, 이렇게 항해 중일 때에는 본선 말고 이제 다른 선박과 조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 선박과 어떤 통신을 하고 난 뒤에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승선 경력 23년, 선장 경력만 해도 10년의 베테랑 항해사 이승혜 선장도 항해를 할 때는 긴장을 놓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폭설 뒤치라고 해산하세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선장과 항해사의 업무는 선교, 즉 항해 중에 감시, 배의 키를 조종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갑판 선원들의 갑판 감독과 선내 점검을 위해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데요. 선장 역시 하루 한 번 이상 선내 순찰을 돌며 안전이나 항해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합니다. 선장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장과 항해사가 될 수 있나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해양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선을 하게 되면은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거쳐서 선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은 3등 항해사 1.5년, 2등 항해사 2년, 1등 항해사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승선을 해야 됩니다. 배 위에서는 사령관과 같은 지위를 가진 선장. 선장은 해양 관련 진로를 꿈꾸고 있는 이들은 물론 항해사들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선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선장의 방이 운항과 선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선교의 항해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에 처리해야 할 사무 업무도 많습니다. 예, 회사에서 저희 배로 보내는 공문을 확인하고 또 나가는 공문을 제가 결제를 합니다. 그 외에 해상 상태나 날씨 등 항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는 그런 일들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선박에 해외 선원들이 승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듯 선장은 모든 선원들을 예외 없이 유기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항해사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해양업체 선박을 이끌며 수출 역군이란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이승혜 선장. 해운업체 선장은 항해 중 물류 관리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의 눈으로 바다를 지켜보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여기 들어오는 선박하고 지금 부위하고 그 항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장과 선원들. 여러 사람을 통솔해야 하기 때문에 선장과 항해사에게 리더십은 필수인데요. 더불어 외국 선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예, 선장은 여러 가지 자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 해상이라는 특수 환경,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므로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 그리고 원만한 성격들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먼 바닷길을 돌아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이는데요. 잠잠하던 선교안이 교신으로 바쁩니다. 교신을 받은 선원들, 각자의 구역으로 발빠르게 흩어져 입항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제시간 내 입항하려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선박의 규모만큼이나 입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선원들의 협업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접안 성공! 오랜 시간에 걸친 항해가 끝났습니다. 화물을 안전하게 전달했을 때의 보람은 항해사와 선장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은 항해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혜택. 이승혜 선장은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도전하라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항해사라는 직업이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항해사로 선박 생활을 3년을 하게 되면은 군대도 면제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혜택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항해사 직업을 택한 후에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은 조선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육상의 그 해운 항만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유망 직종으로서의 전업도 가능하니까 이 분야에 직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은 항해사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항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스스로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며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항해사가 될 자질을 갖췄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항해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기사 자격시험 내 항해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관련 고등학교, 관련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려면 등급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승선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항해사 자격 등급이 다르며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양이라는 거친 환경을 견뎌야 하는 항해사. 하지만 최근 항해사는 직업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선장 자격과 경력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직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세계의 바다를 상대로 과감히 도전장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